지상전에 있어 전차와 무기도 중요하지만 전쟁의 마무리는 언제나 보병입니다. 적과의 직접적인 근접 전투를 수행하고 적의 영토를 점령하거나 실질적인 방어를 수행하는 것은 결국 보병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각국에선 보병의 전투 능력 향상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미래 보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워리어 플랫폼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전투 장비 및 전투 장구, 전투 피복 등을 워리어 플랫폼으로 불리는 하나의 전투 체계로 통합해 전투원 개개인의 전투력을 극대화하고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전투원 개개인의 정예화를 통해 병력 자원 감소에 따른 전력 공백을 보완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드론법, 그리고 워리어 플랫폼으로 무장한 육군의 미래형 전투체계 아미 타이거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모든 전투체계가 연결되는 네트워크화, AI로 상황 판단과 결심을 지원하는 지능화가 갖춰졌는데요. 전투력 향상이라는 목표하에 육군을 미래 첨단 과학군으로 만들고자 하는 전략도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분대 하나가 수 킬로미터 이상을 커버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결국 이건 무기체계 발전에 달려있긴 하지만 그래서 전장은 넓어지는데 전투의 참여원은 줄어드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생길 가능성도 높고 특히나 이런 무인체계가 등장하면서 좀 더 많은 그 이 체계 조작자들 혹은 지휘 통제 계통이 전선 앞보다는 후방 쪽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서 되려 또 적의 후방과 중심을 찌르는 공격 형태가 더 강조되고 강화될 수도 있다. 독특한 전쟁 양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